재밌는 상품이네요. 직접 못 봐가지고. PT 잘하네요. 중반까지는 좀 들리는데 뒷심이 좀 약하긴 하다. 이렇게 쭉 오프닝 잘 이렇게 끌어냈어요. 물론 뭐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. 생각보다 잘해. 오프닝 바로 되게 자연스럽게. 또 잘 어울리고 이 생활 주방 용품을 했어요, 그죠? 특별히 이걸 한 이유가 있어요? 저희 집 냉장고를 보면서 꼭 사야겠다 싶은 건데 저희 엄마 냉장고잖아요. 제가 굳이 돈을 들이지 않고 있었는데 그 생활 주방에 딱히 할 만한 게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늘 고민했던. 이게 뭐 샀어요, 그래서? 아니, 못 샀어요. 근데 방송 보고 네네. 아, 저 샀으면 좋겠다 해서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정말 냉동실이랑 냉장고 엄청나잖아요. 근데 엄마는 안에 뭐 들어있는지 진짜 모르시거든요. 이 특징은 납작한 거네요, 그죠? 그게 특징이네. 이름이 납작. 납작이니까. 근데 그거를 나는 지금 떠오른 아이디어가 만약에 이걸 PT를 한다면 남들이 다 아는 일회용 포장 얘기보다는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어떨까 싶은 거예요. 그랬을 때 면접관들이 아 할 수 있다는 거지. 난 그걸 그렇게 보이거든. 난 제품 본 적도 없어요. 근데 납작하다, 일회용이다 하니까 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. 냉동식품을 왜 우리가 냉동해서 먹죠? 왜? 왜 신선식품이 낫잖아요. 고기도 사실은 얼리지 않는 고기가 맛있어요. 근데 얼려놓죠? 왜죠? 예, 이 고기를 사면 딱 먹을 만큼만 내가 사야 되는데 사다 보면 남죠. 또 여유있게 많이 사면 좀 싸니까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냉동실로 들어가게 돼요. 거기서 길을 잃죠. 제일 나쁜 게 검정비를 보지. 이건 끝난 거에 들어가면 이제 걔는 뭐 6개월 내에 찾을 수가 없어. 그리고 밀폐용 게 넣었다.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. 딱 일회용만 넣을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왜 납작한 줄 아세요? 그럼 일회용으로 만들려면 조그맣게 만들면 되잖아요. 왜 납작한 줄 아세요? 예,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해동 때문에 그래요. 냉동식품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자연 해동입니다. 전자레인지 해동도 아니고 물에다 담그면 안 돼요. 자연스럽게 상온에서 싹 녹아야 돼요. 골고루. 그러려면 이게 이만한 게 자연스럽게 잘 녹을까요? 납작한 게 자연스럽게 잘 녹을까요? 납작한 게 공기가 많이 만나니까. 골고루 자연스럽게 균일하게. 자, 덩어리진 거는 바깥에 녹지만 안에 안 녹죠? 맛이 달라지죠? 납작하면요 아래 위로 골고루. 그게 이 제품의 비밀이에요. 냉동식품을 맛있게 드시고 싶으면 납작에 넣으세요. 물론 그 신선식품 그대로 맛은 아니지만 최대한 가깝게 맛있게 자기가 알아서 해동해줍니다. 자기가 여러분 입맛을 요리 못하신 여러분의 조리 방법을 업혀드리겠습니다. 이게 더 낫지 않아요? 오, 그럴 수도 있겠구나. 말 되잖아. 그렇게 안 팔아 근데? 해동 포인트 제가 안 봤던 것 같아요. 네. 내가 난 그렇게 팔아요 이거를. 왜 남들 다 아는 얘기잖아. 눈으로 봐도 되고.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맞네. 해동이 중요하거든, 해동이. 아침에 이러시면 돼요. 저녁에 주무실 때 다음에 아침에 할 거 꺼내고 그냥 식탁 저기 싱크대에 올려놓고 주무세요. 아침에 하면 아주 얇게 녹아있고요. 아침 식사 끝난 다음에 점심 먹을 거 꺼내놓으세요. 밖에 나갔다 오시면 아주 얇게 녹아있죠. 더 좋은 거는 사실은 냉장실에 놓는 게 더 좋습니다. 하루 전에.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게 촉촉하게 녹아있어요. 골고루 덩어리지지 않고 납작이가 말 되잖아. 이 얘기 하나만 이제 공채 때 나는 이 얘기 하나만 해도 난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. 왜 납작했는지 저는 생각했습니다. 왜 납작하게 만들었을까? 수납 공간 때문에? 그럴 수도 있죠. 일회용 때문에? 그럴 수도 있죠. 더 대단한 비밀이 있더라고요.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. 그러면
고기 쭉 빨려 들어오잖아. 거기다 근거 대주고 뭐 이렇게 보드판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럼 괜찮아요. PT가 사람들 본다고.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채 PT는 운전면허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. 잘 외워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요. 마찬가지로 경진대회 나간다 그랬잖아요. 나갈 거예요? 같이 오케이. 해요. 자, 경진대회 심사를 내가 많이 했어요. 이번에 그 뷰티 뭐저 경진대회 나갔을 때 미리 얘기 안한내 잘못도 있어요. 방송 오래 했던 애들 다 떨어졌습니다.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부원장님이 아주 뭐 스무스하죠. 뭐 이미지 좋고 막 목소리 좋고 다 떨어졌습니다. 왜냐? 걔네는 방송을 한 거예요. 멋있게 팔질 못했어. 1등한 애들은 방송 경력도 없고 뭐 목소리도 사실 뭐 이렇게 이쁘지도 않고 근데 걔들 딱 벌써 서서하더라고. 그 팀이 대상팀인데 다 이쁜 척하고 앉아 있는데 얘네는 이쁜 척을 안 해. 딱 서서하고 이름표도 지네가 만들어서 따로. 걔네가 유명한 졸업작품 진짜 열심히 찍은 애들이거든요. 집에서 다 찍어갖고 내가서 야 얘네들 뭐가 되겠다. 굉장히 열정적이에요. 그리고 얘네가 그 공장도 가고 막 사무실도 가서 그 인터뷰한 거다또 찍어갖고 보여줘. 그 남자 모델을 구해갖고 와갖고 그 앞에서 놓고 다리에 이제 그 제모제잖아 이거 막 뜯고 제가 또 제모제를 먹어요. 이렇게 다 내요 막 이렇게 임산부도 먹었어요 이러고 아, 먹어도 되는 거래. 근데 먹어도 된다고 해서 사실 먹고 싶겠어? 화장품이네. 그것도 털 뽑는 그 제모제를 아무리 천연이 돼도 사람 먹고 싶겠냐고. 먹으면 맛있다 그러고 막. 거기서부터 1차 맛이 가고 남자 모델 구해갖고 앞에서 털 뜯고 막뭐 장난 아니야. 1등을 안줄 수가 없어. 걔네가 일요일만 잘한 게 아니라 토요일도 1등 했더라고. 상품이 다른데. 청중들도 1등을 줬어, 걔를. 공동 1등이더라고, 청중들은. 여기서는 뭐 독보적이더라고. 파는 거지, 걔네. 이미지로 확 들어오게. 내가 얘기했잖아. 파는 사람을 원한다고. 자기처럼 생기 발랄하고 막, 뭐, 표정 좋고, 물론 좋지. 그게 파괴와 연결이 돼야지. 좀